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테크닉 42035 광산 트럭이라는 제품인데요. 튼튼한 거대한 바퀴, 기울일 수 있는 적재함, 피스톤과 변속기 벨트, 움직이는 뭐 정교한 엔진 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피스는 362피스짜리 제품입니다. 2인원 모델이고요. 첫 번째 모델은 이제 휠 도조 해가지고 불도저랑 비슷한 건데 로더랑 비슷한데 로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서 흙 같은 걸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기능은 없고요. 자, 요거는 뒤쪽 보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흙을 밀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미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저 작업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퀴 움직이시면 모터 돌아가고 안에 보시면 저렇게 저 체인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고 요거 돌려주시면 뒷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서 저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가진 제품인데 만약에 저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요 모델 먼저 만들어 보시고 메인 제품은 나중에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가가 레고 홈페이지 가시면 43,000원이고요. 대형마트 가시면 34,000원이고 인터넷 쇼핑몰에 가보시면 3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들어있는데 뭐 제품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요런 게 나왔네요. 이쁘지 않게 좋긴 괜찮은 게 나온 것 같고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구성로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 두 권이 따로따로 들어있습니다. 요거 보고 만들 거고요. 자, 레고 테크닉 앱 요거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 3D로 볼 수 있는 거 종종 설명해 드리니까 이따가 또 조립하면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뭐 별다른 설명 그 기능은 없고 그냥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 불죠.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다 맛이 부셔서 한번 두 번째 제품 만들어 보겠고요. 스티커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두 번째 모델 하면서 다 사용을 했네요. 자, 하여튼 다 부셔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테크닉 42024 제품인데요. 저기 요건 이제 2인원 제품이죠. 2인원 제품인데 컨테이너 트럭이라는 제품이고요. 피스가 무려 948피스. 그동안 테크닉 해보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거로 알고 있는데 2인원 제품이고요. 요거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로드 그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제품이 있는데 요게 두 번째 모델입니다. 오늘은 요거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생기고 별로 보기 힘든 트럭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이냐면 시리 말고 아니 안 도와주셔도 돼요. 자,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토목공사 하는데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로드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 까다로운 굴토, 뭐 집안 고르기, 도로 건설, 뭐 토사 이동, 제설 작업, 파기, 뭐 파헤치기,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잘 구현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요거 자체에 안 들어있는 것 같고 따로 저기 레고 사이트에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레고 홈페이지에 가셔서 밑에 보시면 조립 설명서라고 보이는데 거기 42024라고 치시면 자, 요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설명서 들어있는 거 트럭 제품이고 지금 할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 PDF를 받아서 설치를 요거 다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해 보셔가지고 조립할 만한 제품이지 어떤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 레고 8293 제품과 연결해서 작동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2인원 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저거는 저거 할 때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레고 홈페이지 정가가 124,000원이고요. 미국에서는 79.99달러 하고 인터넷 쇼핑몰 보셔도 최저가가 한 1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피스를 얼마 정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제품부터 블록 정리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레고 대여 사이트에서 빌려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립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니까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가셔서 어떤 제품인지 구입할 만한 제품인지 조립해 2인원 제품인데 조립해 볼 만한 제품인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이런 제품도 그렇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메인 제품을 먼저 만드시게 되면 두 번째 모델을 만드시려면 좀 부셔야 되잖아요. 부신 다음에 다시 만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메인 제품이 멋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소장하는 건 메인 제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그 메인 모델을 만드시고 두 번째 모델을 만드시면 나중에 보면 조금 메인이 낫다. 다시 메인 만들자 라고 하긴 하는데 다시 만든 거 또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리 그 레고가 재밌다고 하더라도 좀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 좀 감안하셔서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저기 메인 제품부터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그 두 번째 제품 두 번째 제품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메인 제품을 한번 조립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만드신 걸 가져다가 어떻게 끼우느냐.
자,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드신 거 기어 부분을 세 번째 칸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지금 요거 꽂으신 거를 맨 끝에서 두 번째 쪽에다가 하나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서 자자자자자 좀 빠지면 안 되지. 뭐 얘 같은 경우 지금 고정이 된 상태는 아니니까 우선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이프가 하나 더 놔주세요. 자, 또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거를 요쪽에다가 끼우셔서요. 그 저거 뭐야? 테크닉 보시면은 그 스마트폰 앱 있잖아요. 그걸로 만드실 수 있는 제품. 그거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 저쪽이랑 만드신 거 똑같이 대칭으로 하나 만들으셔 가지고 처음에 만든 거요. 자, 이쪽에다가 두 칸 요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자, 테크닉 제품 이제 점점 큰 걸로 가고 있는 건지, 예, 조금 규모는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자, 얼마나 어려울지 또는 재미있을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닉 제품이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몰입하는 즐거움, 푹 빠져서 하는 뭐 그런 재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PDF 파일을 보면서 없어가지고 조금 버벅거릴 가능성이 있네요. 자, 그리고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트위너 제품이기 때문에 저게 없습니다. 그 1번, 2번이 없어가지고요. 블럭 정리하시는 거는 뭐 설명서대로 분류를 하시든지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좀 블록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자, 그리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껴서 장착을 해줍시다. 그러고 보니까 음악을 안 틀었네요. 자, 음악 틀어야지. 자, 이렇게 하셔서 이쪽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음악을 틀었는데 아직은 좀 초반이라서 뭐 시끄럽다는 분도 계시고 집중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조금 뭐라 그럴까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도 좀 아직은 뭐 잘 모르겠는데 좀 조금 더 틀어보고요. 예, 너무 정신없다거나 그러면 뭐 빼버리죠 뭐. 하지만 좀 당분간은 익숙해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셔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좀 내려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내려서 맞춰 주시는 거를 가져다가, 자, 빨간 거 저쪽에다가 자 껴서 줍시다. 자, 이렇게 네, 하고 가시지요. 자, 그 다음에는 양쪽에다가 자 3단위짜리 두 개를 연결해 주셔서, 자, 긴장했어. 뭐라 그럴까요? 레고도 뭐 레고뿐만이 아니고 살아가시다 보면 이제 다양한 것을 접하시게 되는데, 뭐든지 좀 새로운 거를 저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긴장을 하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얼마 전에 뭐 대입 수험생들 대입 시험 치르신 분도 계실 텐데, 시험 치르실 때 보면 이제 긴장되고 막 그러기도 걱정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긴장하지 마, 떨지 마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누구나 다 긴장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 인생에 달린 일, 그런 거에 대해서 긴장이 안 될 리가 없죠. 레고 같은 경우에도 뭐 전혀 처음 만져보는 좀 신비로운 제품이라든지 독특한 제품들이 있으면 뭐 긴장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좀 약간 좀 긴장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닐 것 같고, 자, 새로운 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2015년 이제 2016년이 됐는데, 2015년도에 참 다양한 종류, 거의 뭐 레고 모든 시리즈는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모든 제품을 다 하지 못했지만, 자, 이렇게 끼우셔서,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대칭 똑같이 만들어 주셔서 옆쪽에다 하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얘인데요. 얘를 가져다가, 자, 빨간색 핀 두 개를 가져다가, 자, 껴줍시다. 자, 그러고 보니까 2015년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훌쩍훌쩍 지나간 것 같고요. 또 2016년도가 왔는데, 2015년도 잘 보내시고 2016년도 새롭게 잘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저 대형마트를 한번 갔었더니 그 슬슬 신제품이 나오려고 그러고 하는지 레고 좀 매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 이제 매일 당분간 가서 신제품 나오면 바로 사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보게 되면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뭐 20대 때는 시속 20km로 시간이 흐르고, 30대 때는 30km, 40대 때는 40km.
뭐 70대 때는 시속 70km 무진장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요거 갖다 끼워 주셔서 자 아 여기 통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연결하셔서 자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갑시다. 자 그렇게 그 시간이 빨리 왜 그 나이 든 사람은 빨리 가고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늦게 간다고 생각할까라는 그 실험 뭐 결과가 정확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보다는 거의 매일 일상에 똑같은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간 2015년을 돌아봤을 때 뭐 매년 했던 걸 똑같이 또 했으니까 뭐 별로 감흥도 없고 뭐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15년도 어떻게 한번 돌아보시면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셨다면 야 2015년 참 뭐 뭔가 좀 한 것 같고 저 시간도 참 멋지게 보낸 것 같아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별로 한 거 없이 그냥 매번 하던 것만 똑같이 했다 맨날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레고도 맨날 닌자고만 하고 그랬다 하시게 되면 어떻게 조금 좀 지루하고 단편적으로 뭐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2016년도에는 또 레고도 신제품도 나오고 장난감 뭐 장난감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 저쪽이랑 대칭으로 그다가 두 개 끼워주시면 되고요. 2016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야야야 들어가죠. 자 사람이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한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느냐? 사람이 바뀌려고 한다면은 나는 이제 새롭게 변화해서 새롭게 태어날 거야 라고 백날 다짐해 봤자 변하는 건 없고요. 사람이 뭐라 그럴까? 사람이 변화하려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의 변화 그런 걸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2016년도 살아가자 이렇게 돌리시면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끼우신 걸 가져다가 자 요거 앞쪽에다가 자 요거를 요거 하나만 걸어주면 되나? 네 뒤쪽은 걸릴 거 없고 야야 끼우기 힘들어. 자 앞쪽에다가 이거 두 개가 걸려 뒤쪽에.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뭔가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핀을 가져다가 아이고 눌러서 이쪽에다가 장착을 해주십니다. 자 눌러서 그럼 이제 고정됐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자 뭔가 이제 축이 회전되는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됐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조립하기 정신 없어서 빨리빨리 한다 뭐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조립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끼우려는 거야 이거 자 요 일곱 단위 블록을 가지시다가요 자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십니다. 끼워 주시고 저쪽 끝에 양쪽에다가 빨간 거 저 요 핀 가져다가 눌러서 고정을 시켜 주랍니다. 설명서가 좀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 가지고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자 뭐 돌려 주는 건 아니고 뒤에 거를 이렇게 올려 주라고 돼 있네요. 그럼 여기 기어가 하나 더 물리게 돼 있네요. 더 물리게 돼서 움직이시게 되면 이제 위에 것까지 기어가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만드시면서 그냥 뭐 빨리 만들기 나는 뭐 담비스가 1시간에 만들었으니까 나는 50분에 만들 거야 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드시면서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지?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셔야 제대로 나중에 또 활용하고 응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뭐 빨리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꼬박꼬박 하셔서 멋지게 해보시고요. 자, 요걸로 가져다가 저쪽에다가 여기 맨 밑에 여기랑 두 군데 연결해서 눌러서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크닉 같은 경우 처음에는 좀 반대쪽 대칭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자, 이것도 위쪽에다 껴주시고 밑에 쪽 껴주셔서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야 뭐 까짓 거 라고 하고 물론 이제 또 가다 보면 뭔가 난관에 부딪히겠죠. 예, 또 그때가 또 재미가 있고 그럴 때가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테크닉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레고에 대해서 자신감도 많이 붙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자 항상 2015년도에는 멋진 것들 도전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에 하던 것보다 조금 좀 난이도도 높여보시고 기존에 안 해보셨던 것들 다양한 경험 해보시면서 조금 더 알차고 신나고 멋지고 그런 2015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5년 테크닉 첫 방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크닉은 조립해놓은 게 좀 여러 개 있어서 어떤 걸 먼저 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자 우선은 뭐 이대로 갑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쪽에다가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장착해 주셔서 길게 늘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거 가져다가 자 이게 뒤집은 거야 그대로야. 이렇게 돌리신 상태에서 자 이쪽 끝에 두 군데다가 파란 것까지 세 개구나 세 개에 밀어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서 껴주시고 자 다시 이쪽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연말 연초라서 자 마음만 바쁩니다. 또 방학 특집을 해야 된다는 자 하여튼 연초라서 자꾸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 세 개 껴주시면서 여기까지 네 개 총 네 개를 연결해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밀어 저쪽이 밀어지는 거 눌러서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저 검은 거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다가 자 노란 거를 장착을 해서 두 개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단위짜리 나오셔서 또 이거 희한하게 끼우는 게 많네. 자 이거 안쪽에다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랍니다. 아직은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밀어만 넣어주시고 그냥 그대로 두고 또 딴 걸 만들어. 자 앞에 헤드라이트 같은 거 만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쪽에다 껴서 주시고 자 요거 작은 거 요거 끼운 거 같은 경우부터 이제 그 라이트 같은 거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투명한 거 블록 두 개 끼워서 라이트 하나 만들어 주셔서 여기 끼운 야야야야야 아까 노란 거 끼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위에다가 끼워서 같이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껴주시고 반대쪽 대칭으로 하나 만들어 주셔서 요것도 끼우셔서 눌러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LED 불빛이 반짝반짝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5단위짜리 나오셔서 자 검은 거를 자 계속 가서 합시다. 자 이제 테크닉은 뭐라 그럴까 이제 조금씩 규모 큰 거 눌러가고 있고 뭐 이거 제대로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조금씩 이제 재미도 느껴가는 것 같고 테크닉도 과연 내년 2016년도 말쯤에는 제가 테크닉으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테크닉에 그냥 기대 개인적인 목표까지는 아니긴 한데 자 저쪽이랑 대칭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쪽도 이렇게 파랗고 연결해 주시면 상당히 길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끝이 아니네요. 자 파란 거 길게 해주시고 2016년도 계획 뭐 매거 따가 없죠. 뭐 레고 꾸준히 잘 조립하고 장난감 다양한 것들 보여드리고 조금 이제 보여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이랑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에이 잘못 꼈다. 자 뒤집어서 껴야 되네요. 뒤집어서 껴야 되는데 난 저렇게 끼는 건 줄 알았네. 자 이렇게 끼워서 이쪽에다가 밀어서 넣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뒤쪽으로 뒤집어 주셔서 자 예쁘게 돌아가라. 중간에 버벅대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좀 최소화하든지 편집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과정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를 보여드릴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보기도 하네요. 자, 자 이렇게 길게 가주시면 뭐 이렇게 크게 가. 자, 다음엔 자 요거 큰 거 오셔서 여기다가 또 두 개를 양쪽으로 끼워 주시고요. 다섯 단위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양 옆에다가 일곱 단위짜리를 자 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셔서 이거를 또 저 가운데다가 자 이렇게 하셔서 몇 개 네 개를 동시에 끼워 주시면 되겠죠. 자 들어가 주시고요. 저기 아까 그 밑에 들어가는 거 그 불도저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에다가 이거 하나 더 끼워 주시고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메인 제품에서 그 나무 부품들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아마 이런 것도 가능하다 싶어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 껴주시고 자 이쪽 끝에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하나 껴주시고 자
이것만 해도 한 20cm 정도 되는 넓은 걸로 들어가 있고요. 자, 넌 또 빠져 계시고요. 다음 것도 이어서 갑시다. 자,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어주시고 15가지짜리 가운데다가 자, 이쪽에다 하나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블록에다가 밀어서 가운데 뒤쪽에다가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뭐 이렇게 잡다한 게 많아. 어, 큰일 났다. 뭔가 블록이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양쪽에다가 동그란 거 두 개를 자, 동그란 거 두 개 이렇게 끼워 주셔가지고요. 자, 밑에 쪽 뒤쪽에다가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끼우다가 하나 둘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안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끼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실수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라도 되게 막 신경 써서 하게 돼도 조금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구조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다 보면 뭐 이까 이까 대충 대충까지는 아니어도 자, 이렇게 만드신 거에다가 요거를 길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 몸체랑 연결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빨간 거 세 칸짜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거 밀어 주셔서 어디야? 자, 요 앞쪽에 아까 핀 안, 여긴 연결이 안 돼 있죠? 이쪽에다가 밀어서 자자자자자 이게 쉽게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자, 밀어서 넣어줍시다.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나? 요게 아 요게 꽉 안 들어가니까 자 저기까지만 들어가는 것 같고 어이? 저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에이 다 들어가는구나. 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오셨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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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하여튼 2015년도 많은 제품들 보여드리고 저도 이렇게 레고 다양한 거 해보면서 조금 더 레고에도 뭐 전문가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피스의 루피가 뭐 해적왕이 돼서 바다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거 세 번째에다가 밀어서 넣어주시면서 자, 밑에 거에다가 이렇게 자, 밀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레고 크리에이터 앱이 저기 크리에이터랜다 그 저거 뭐죠? 그 테크닉 앱이 있으면 또 헷갈려. 자, 가운데다가 요거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에다가 검은 거 요런 거 블록 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자, 짠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짜잔 짜잔 이런 자 이렇게 두 개 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대칭으로 하셔서 자 검은 블록 두 개를 자 끼워주시고 자 요거를 옆에다가 세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끼워만 주면 되나? 자 이렇게만 걸어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고정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자 저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아까 거랑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 빨간 거 맨 위쪽에다가 끼워주 뭐가 빠졌어? 어떻게 빠져? 아 세 번째 맞았죠? 자 여기 한 상태에서 여기 밑에다가 어디 갔어? 자 이거 밀어서 맨 밑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따 은근히 복잡하네. 자, 이제 자 이렇게 지금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자 이거에다가 자 핀을 요거 하나 끼워서 주시고 끼워주신 걸로 가져다가 어디다 끼우려는 거야? 저쪽이랑 대칭으로 끼워야 되니까 두 번째. 여기다 이렇게 끼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저쪽이랑 대칭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블록을 정리를 해놨는데 블록이 몇 개 빠져 두 개가 빠졌더라고요. 여기 짧은 거 하나 핀 끼워주시고 저쪽에도 짧은 거 판 하나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했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노란 거 이런 블록에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돌리신 상황에서 가운데 쪽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블록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지금 여름방학이 한다고 그러고 지금 겨울방학이 됐는데도 못했네요. 죄송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뭘 한 거야? 자 맨날 바쁜 척만 하고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요. 자, 검은 거 맨 위쪽 두 칸에 저에다가 요거 빨간 거 핀 연결해서 자 끼워주시고 저분만 해도 무진장 복잡하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끼워주신 상황에서 자 저거랑 저거랑 자 이렇게 된 상황에다가 요걸로 가져오셔서 여기 세 번째에다가 좀 파란 핀 끼워주시면서 옆에다가도 요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앞쪽에 그 불도저 같은 거 그런 거라고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은근히 깔리지만 또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몰입하면서 조립하는 즐거움 그런 거 조금 주기도 하는데 음악 때문인가 좀 정신이 없네. 그래도 당분간 틀읍시다. 자, 그 다음에 7단위짜리 여기 밀어주시고요. 자, 너무 또 크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쪽에다가 이번에 세 번째에다가 검은 거 하나 불러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요거를 가져다가 자, 요쪽에다가 맨 첫 번째, 두 번째 요 블록을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검은 거 놔주세요. 검은 거랑 자, 요거랑 연결하셔서 자, 요거 두 번째 칸 여기다 밀어 넣으셔서 저 뒤쪽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좀 큰 제품이라서 그런지 좀 복잡하긴 하다. 저번에 그 요거보다 요거 전에 했던 게 그 소방일기 제품이잖아요. 그거 좀 하면서도 아, 은근히 좀 헷갈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요쪽 대칭으로 자, 이쪽에다가 장착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13단위 블록 가져오셔서 자, 요렇게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데요. 여기다가 저거 연결해 주셔서 장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회색 11단위짜리 나오셔서 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빨간 거 다섯 단위 오셔서 자, 이쪽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장착해 주신 거를 가져다가 자, 어디냐 모르겠어요. 어디야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저기 검은 거 두 개 있고 파란 거 있는데 요거 두 번째에다가 자, 첫 번째 거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설명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게 하고요. 제가 뭐 잘못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끼우신 거를 가져 위에 끼우시면서 밑에 검은 거랑 같이 자, 끼워서 두 개 연결해 주시고 자, 또 똑같이 하나 나오셔서 요 파란 거랑 맨 끝에 거랑 연결해서 자, 야, 이건 나중에 분해할 때도 무진장 고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자, 다시 옆으로 돌리셔서 자, 여기 보면 검은색 하나, 둘, 세 개 있죠? 저쪽에? 거기에다가 T자 끼워서 연결해 주십니다. 야, 이거 나중에 분해할 때도 진짜 고생 좀 하겠는데. 자, 고생은 뭐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 그다음에 끼워 주신 거를 자, 이쪽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여튼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조립하기 좀 급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좀 약간 쫄기도 했습니다.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긴장했다 그럴까요? 큰 제품 같은 거 좀 뭐라 그럴까? 기존에 안 해보던 거나 조금 갑자기 사이즈가 큰 제품을 접하게 되면 조금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예, 저번에 마인드스톰 할 때도 왠지 좀 긴장하게 되고 그러던데 자, 여러분들 뭐 긴장할 건 하시는 거고 긴장하시면서 자, 그래도 천천히 하시면서 어떤 원리로 되는지 자,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조립하시고 나중에 또 더 다른 제품을 하든지 그런 습관이 뭐 굳이 뭐 레고뿐만이 아니고 살아가시는데 아마 더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칸짜리 나와서 가운데가 요쯤이 맞겠죠. 자, 끼워주시고 여기다가 검은 거 한쪽에다 끼워주시고 자, 짧은 모래색 핀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하나 끼워줍시다. 아주 짧은 건 아니고 좀 덜 짧은 거. 이거 좀 애매하다 표현이. 아주 짧은 게 아니고 덜 짧은 게 뭘까요? 자, 양쪽에다가 검은색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요거 양쪽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자, 십자 부분 요것도 조심해야 될 게 십자하고 동그라미 둘 다 들어가잖아요. 둘 다 아무렇게나 끼우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잘 보고 끼우시면 그리고 아까 보였듯이 뭐 그냥 몇 번째 핀에 끼우는 거 그것만 잘 맞춰서 끼우면 되더라고요. 네.
테크닉이 뭐 별거겠습니까? 테크닉도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 자, 이거를 가져다가 이거 어떻게 세워? 아, 요거 내가 틀로 올렸구나. 여기다 올려서 자,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결해 주신 거를 자, 앞쪽에다가 또 연결을 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디다 껴야 되나요? 자, 빨간 거 있죠? 저기 맨 첫 번째 부분에다가 자, 요거 밀어서 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포인트만 잘 확인하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셨어. 네, 좀 아까 이렇게 만든 거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요 맨 위쪽에다가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단이 나와주세요. 13단이 나와주셨어. 자, 검은 거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가 끼워주시고, 자, 한 칸 또 띄우시고, 파란 거 하나 장착해 주시고, 위쪽에다가, 어디 갔어? 자, 앞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 요거를 가져다가, 자, 이번엔, 자, 요쪽에다가 연결해 주시는데요. 저 맨 끝에다가 두 개 끼워서 주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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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여러 개 끼울 때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죠. 자, 저기 두 개 끼우시고, 여기는 아마 저 구멍 두 번째 저기밖에 없죠. 요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자, 딱 들어가겠고, 자, 이번엔 요런 것들이 좀 많네.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신 걸 가져다가, 자, 요쪽에다가 보시면, 요쪽에다가 아 요거 계속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구나 쭉쭉. 네. 자 지금 이 파이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뒤에 돌리시면 자 앞바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좀 단순하긴 한데 요쪽 돌아가시는 것만 원리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핀 하나 긴 거를 가져다가 자 요쪽에서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여기다가 연결하셔서 밀어서 들어가라 좀 자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4페이지 또 15단위짜리가 또 나오는데요. 15단위짜리에다가 자 파란색 긴거핀 두 개 또 연결해 주시고 자 한 칸 띄우고 두 칸 띄우시고 검은 거 하나 껴주시고 자 하여튼 뭐 테크닉을 뭘 하든 테크닉을 하든 레고를 하든 공부를 하시든 뭐든지 좀 그 성장한다는 거 배운다는 거 그런 거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가 첫 번째 세 번째 끼워 주시면서 저 검은 거 두 개도 같이 끼워 주시네요. 앞이 좀 희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또 끼워 주시고요. 그러면 뒤에 거 돌려 이거 아니구나. 나 앞하고 뒤하고 헷갈렸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어저께 그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네. 되게 재밌는 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저는 평생을 키가 저기 저 대학교 이후에는 175인 줄 알았습니다. 175였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저 신체 검 저 그 종합 검진을 받으면서 신체 검 쟀더니 176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이? 1cm가 컸나? 딱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올해 가서 또 쟀거든요. 올해 가서 또 쟀더니 이번에는 165래요. 165. 0.5cm 더 컸어. 물론 이제 그 키라는 게요. 그 뭐라 그럴까? 아침에 잴 때 다르고 저녁에 잴 때 다르고요. 뭐 그 뭐라 그러더라? 좀 잠을 오래 자게 되면 키가 좀 커진다 그러니까 예. 뭐 물고 나온 무석이도 그럴 거고요. 자 이쪽이랑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자 어디서부터 끼는 거죠? 파란 거부터 자 연결하셔서 끼워주시면 자 이쪽 먼저 끼우고 야, 너도 들어가야지. 여러 개 동시에,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문제네. 요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를 빼야겠다. 자, 이렇게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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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빠졌어. 아이고. 어디까지 껴야 돼, 이거. 자 빠진 거 끼우고 그냥 다시 끼웠고요. 자 뒤쪽에도 요거 이렇게 끼워 주셔서 요 길게 연장하는 거 무진장 길게 가네. 자 요거 움직이지만 저 앞바퀴 움직여지는 거 계속 움직여지고 있고요. 길이도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또 독특한 요런 게 나와요. 사슬 같은 거 요거 뭐 가끔 예전에 키마에서 봤나 닌자고에서 봤나. 자 요거 이렇게 이렇게 틈 홈 사이에다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7개씩 2개 끼워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끼워주신 걸 가져다가 자 여기 보시면 살짝 나온 그 지금 여기 가운데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끼워주시고 이쪽에도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이쪽에도 똑같이 또 만드신 거 가져다가 요 가운데다 끼우시는 거죠. 가운데다 끼워주시고 자 저쪽에도 가져다가
이쁘게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셨어 또 13단위짜리 자 큰 거에다가 검은색 핀 두 개 양쪽으로 껴주시고 껴주신 걸 가져다가 자 이쪽 부분 두 개에다가 연결해 줍시다.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자 기역자 나와서 여기 두 번째 거에다 끼워주시면서 밑에 거 두 개 해서 세 개 동시에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뭐냐 자 이쪽에다가 하나씩 갑시다. 하여튼 그 키도 좀 컸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시력 검사를 했는데 작년에 저 제가 1.2 1.2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2 1.5 라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받았더니 1.5 1.5 야 그 뭐 솔직히 뭐 따지고 나게 되면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잘못 측정될 수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사람 기분이 또 그렇더라고요. 자 요거 세 개를 연속으로 이쪽에다가 장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야 길이 봐라 장난 아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가져다가 요거에다가 이거 뭐야 요쪽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요. 야야야 그 다음에 저쪽 위쪽으로 하나 끼워주셔서 요쪽 앞에다가 야 길이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자 재밌어. 그러니까 잘 되니까 재밌는 거죠. 이게 또 안 되고 그러면 짜증나고 아씨 뭐야 라고 하기는 할 수도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조립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테크닉 같은 경우 보시면 중간에 그 엔진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엔진 같은 경우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난감하고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냥 그 좀 너무 좀 크기가 커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기 있는 대로만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거를 가져다가 자 저쪽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돼? 어디야? 자 요거를 아 이쪽 끝에다가 검은 거를 하나 두 번째 네, 두 번째 칸 여기 동그라미 되게 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검은 거랑 하나 두 칸 띄고 세 번째 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길이 봐 장난 아니야. 저번에 그 소방일기 그거 정도가 아닌데요. 자 여기 또 난생 처음 보는 블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뭐 잡아 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돌리시면 들어갑니다. 안에 뭐 나사가 들어있나? 들어가고요. 자 반대로 돌려주시면 이제 풀리는 그런 방식의 제품인데요. 희한하게 되어 있네.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무슨 쇠 같은 거 쇠로 되어 있는 거죠. 약간 좀 묵직한 무게도 나가고요. 자 요거를 가져다가 자 요런 블록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빨간색 핀 두 개를 끼워서 아 또 박으러 갈 뻔했어.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3단위짜리 핀 안쪽에다가 여기 저쪽에 보시면 주황색 돼서 핀 끼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자 요걸 이제 아마 요게 돌아가면 저게 돌아가겠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저 꺾어진 관절 들어가 있는 블록 요거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자 그 다음에 요거 13단위짜리 나와 주시고 자 요거 상태에서 회색 핀을 이쪽에다 하나 껴주시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만들어 주신 거에다가 아 이거 뭐 이렇게 길어 이거. 자 이걸 어디다 들어가야 돼? 자 이걸로 갖고 오셔서 자 이 기다란 거는 뒤쪽으로 그냥 밀어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맨 끝 부분을 들어가는 가냐? 아 들어가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아직은 좀 약하게만 걸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게 제대로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가보면 알겠죠. 자 여기다가 파란색 핀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 저쪽에다가 자 요거를 넣어줍시다. 넣어주신 상황에서 다시 또 돌려주랍니다. 자꾸 이렇게 돌려 크기도 무진장 큰 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쇠사슬 끝에 부분에다가 자 요거 끝에 옆에다가 요거 껴서 주시고 요거를 가져다가 아까 그 저기 파란 저기 긴 거 그냥 밀기만 했잖아요. 민 거를 조금 더 밀어주래 저걸 돌려줘야 되나?
저걸 조금 더 빼야 되는데. 자, 두 개째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저게 빠지려나? 자, 어느 정도 좀 빼줘야 되는구나. 자, 더 빼, 더 빼. 더 뺀다고 빠질 게 아닌데. 자, 이게 좀 구조가 좀 애매모호, 물이 뚝딱해서. 자, 요걸로 가져다가 지금 저거를 여기다 끼워줘야 되는데, 이게 몇 칸째에다 끼우려는 거야? 이 두 칸이 빠져야 되는데, 이건. 자, 요걸 다시 뺐는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넣었네요. 이렇게 하셔서, 저 사이에다가 다시 밀어 넣어주시고요. 저게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고, 자, 요게, 요 상태에서, 어느 게 위야? 빨간 쪽이, 요 빨간 쪽 핀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저쪽에다 요거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걸어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자, 요게, 당겨주시면 저거 조금 돌려야겠습니다. 돌려서 저게 두 칸이 나오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돌리시면 저기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죠. 자, 두 칸 나와. 자, 두 칸 여기 보시면 저기 이렇게 두 칸까지 나오게 됐죠. 자, 두 칸까지 나오게 된 상태에서 어디다 껴서 주시면, 자,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여기가 맞을 거야. 자, 이 정도에다가, 이 정도가 정확하겠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도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꼈겠지요? 자, 뭐, 맞다고 믿고 가야죠, 뭐. 틀리면 또 다시 고치면 되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또 크게 있니?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빨간 거 가져다가, 자, 처음에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하네요. 자,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아이고, 잘못 꼈네.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네. 자, 요거를 두 개를 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꼈네요. 자, 껴주시고, 자, 이쪽에다 이렇게 껴주신 상황에서, 자, 요걸로 가져다가 또 어디다 껴줘야 되느냐. 자, 다시 또 돌려. 아, 이렇게 많이 돌려. 자, 맨 끝에다가 여기 쪽이 부분에다가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만 해주시고, 여기다 끼우는 거야, 마는 거야? 여기 끼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끼워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이쪽에 끼우는 거 방식은 똑같이 하시고요. 자, 이렇게 밑으로 돌려주시는 거에다 끝에다가 검은 거랑 파란 거 끼워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두 칸 비운 데 있죠? 거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우는 부분도 애매해. 자, 들어가 주세요. 자, 손 잡을 데가 없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13단위짜리 긴 거 나오셔서, 자, 이쪽에다가 두 개, 니가 아니구나, 세 번째, 네 번째에다가, 자, 장착해 주셔서, 자, 요거 아까 파이프 만든 부분 저쪽이랑 대칭으로, 자, 이렇게 끼워줍시다.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럴 겁니다. 자, 자기 스스로 믿어야죠, 뭐. 네, 뭐 틀리면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네. 우리 인생도 틀리면 다시 하고 하면 좋은데, 틀렸다고 다시 할 수 있는 건 컴퓨터 부팅하는 거하고 윈도우 다시 설치하는 거,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는 게 또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자, 요거 가져다가 요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가져다가 기역자로, 아까 꼈던 거다, 대칭으로. 자, 이쪽에다가 밑에 두 개에다가 세 개 동시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어디로 갈까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한꺼번에 정리를 못해서 한 번에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음악이 또 꺼졌네. 음악이 왜 안 나오냐? 음악 나와라! 자, 간단히 또 음악 틀고 또 가봅시다. 신나게! 저는 제가 피스를 잘못 생각을 한 게, 한 900피스라고 해서 한 시간이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900피스 정도 된다고, 저 거의 뭐 되니까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겠네요. 또 대하드라마 나오겠다.
제가 봐도 이건 좀 너무 긴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를 통편집으로 편집 없이 통으로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저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연 이런 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그냥 다 스톱모션으로만 보여드리는 것도 참 애매한 것 같고 2015, 2016년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요. 좀 좋은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겠지요. 아. 근데 뭐 개선 방안이라고 해봤자, 뭐, 통으로 찍냐 안 찍냐 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민입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뭐 못 보신 분들도 뭐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뭐 너무 시간 뺏어먹기보다는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뭐 중요한 건 제가 조금 더 빨리 조립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입니다. 자, 하여튼 재미있게 잘 해봅시다. 자, 뭐 이렇게 찍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다 생각하는 건데 짠짠 찡찡. 자, 신나는 노래가 나오네요. 삼바 같은 음악인데 자, 어저께 어린 왕자를 보고 왔는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음악 하나는 좋던데 약간 저렇게 저 프랑스 뭐 샹송이나 삼바 뭐 그런 듯한 느낌? 음악은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아이들도 이렇게 상당히 집중을 못하고 좀 지루해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거 가져다가 자, 이거 앞뒤가 헷갈려서 자, 이쪽으로 오셔서 상당히 좀 거창한데요. 어디 쪽에다 걸어줘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걸 때라고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쪽에다 걸어주면 될 것 같고요. 어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칸 더 밀어서 저쪽으로 딱 붙여야 되나? 애매한데 이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끼우신 방향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에다가 한 칸 띄우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봉에다가 3단위짜리 핀 하나 끼워주셔서 이거를 자 요쪽 틈 사이 아 저기 저 가운데 끼우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그거 아래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밖에 지금 끼울 데가 없거든요. 자, 두 개에다가 장착을 해두시고 뭐 다시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자 여기 블록에다가 이것도 뭐 손잡이겠죠. 밑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셔서 자 그 아랫부분에다가 연결하셔서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게 이게 뭐가 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한번 가서 봅시다.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또 독특한 블록이 하나 또 나왔는데요. 자, 이쪽에다가 9단위 핀 끼워주시고, 반대쪽에다가는, 아이고, 블록들이 쏟아졌죠. 끼워주신 상태에서, 자, 요게 있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으로 넣어주려는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해서 넣어주시고, 자, 요건 정확하게 넣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잘 명심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처음 보는 블록인데 또 봤었나?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요거를 가져다가 요거에다 이거 뭐 어떻게 끼우는 거야? 이게 들어가? 반대인가? 반대로 끼워서 들어가시면 이거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좀 살짝 걸려있는 듯한 느낌? 자 이렇게 블록 걸어주시면 되겠고 뒤쪽이랑 그 요거랑 그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 아까 바퀴 또 하나 넣어주시는데 이번엔 이쪽으로 해서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해서 넣어서 이게 맞나? 들어가다 말어 좀 들어가다 말으면 꽉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걸 넣어줘야 되나? 응? 보이는 게 좀 애매한데요. 이걸 밀어서 끼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빼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껴주시고 뒤쪽에다가도 자 납작한 거 하나 껴서 또 연결을 해주시고요. 야야야 너 빠지면 어떡하니. 자 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7단위 검은 거 가져오셔서 장착해주시고 자 동그란 거 가져다가 앞에 또 고정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파란색 블록 이렇게 끼워서 자 한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이쪽에도 장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뭔 좀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 들어가 주시고 톱니 자 이쪽에다가 장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시 빠져 주시고 이쪽에다가 얇은 거 하나 가져와 주세요. 가져와 주셔서 자 살짝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긴 거 자 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 거 그 다음에 톱니 자 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거 또 하나 껴주시고 자 많이도 돌아간다 자 이렇게 껴주신 거 가져다가요 자 요거를 가지고 오셔서 요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나 만드셔서 자 이쪽에다가 똑같이가 아니구나. 요거랑 모양이 살짝 다르네요. 요거랑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자 이쪽에다 끼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다가 일곱 칸짜리 이렇게 넣어주셔서 자 요걸 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의심스러운 게 자 이거를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만 돌아가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희한한 방식으로 지금 기어가 돌아가는데 제가 이게 잘못 끼운 건지 요 부분이 원래 그런 건지 애매한데 제가 요거 처음 만져봐가지고 뭐 그렇다고 지금 갑시다. 뭐 안 틀리면 다시 고치면 되니까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신 거 두 개 가져다가 자 이쪽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 반대쪽에도 자 똑같이 하나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 자 넌 잠깐 또 빠져 계시고 오 얘가 빠졌구나 이쪽에다가 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셨어 자 아홉 단위 짜리 나오셔서 자 또 부지런히 갑시다 자 어떤 건지 끝을 봐야죠 자 좀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중간에 조금 뭐야 블록 정리하다 뭐하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룰루하게 늘어져 가지고 저도 약간 조금 봉 뜨네요 중간에 네, 쭉 이어서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한 번에 블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피스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껴서 양쪽에다 끼워주시고 이쪽에서 파란 거 두 개를 자 끼워주시고 자 이거 블록으로도 만드는 게 힘든데 이거 저 설계해서 만든 사람들은 참 보면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떻게 그 설계해서 만들었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요거 8단짜리 핀이고요. 야야야야야 밀어서 끼워주시고 깜짝이야 일어나랍니다. 자 업로드 시간이어가지고 네. 알람이 울렸네요. 5시여가지고요. 자 오늘은 테크닉이 아니구나 크리에이터랑 뭐 이거저거 올렸는데. 자, 또 방학 특집으로 또 열심히 만들어야겠네요. 자, 여기에다, 아이고, 파란 거구나. 파란 거에다가 양쪽에다가 두 개를 연결해 주셔서 자, 가운데다가 끼워 주시고 저쪽이랑 대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야야야! 왜 빠지고 난리니? 자, 그리고 요거를 잘못 넣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섯 단이 맞고 이 또 잘못 봤다 자 여기 헷갈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연속으로 세 개 해서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뭐가 또 빠졌어 야야야야 중요한 네가 빠지면 안 되지 자 이거 껴주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당연히 고정을 시켜 줘야겠죠 빠지지 말라고 고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져다가 양쪽 끝에다가 완전 넣어주시지 마시고 한 칸만 밀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칸만 밀어 넣어주시고 요거를 가지셔다가 자,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만드신 거 이게 위쪽이 맞나? 자, 여기 맞네요. 자, 요거를 이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이쪽으로 하셔서 여기 구멍에다 넣어? 아닌데? 아, 요렇게 오늘 왜 이렇게 헷갈려? 자 두 개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거를 올려주랍니다. 올려주시는데 올려주시면서 아하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을 여기다 걸어주랍니다. 자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그 따로따로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제가 틀린 건지 뭔지 이건 막 쭉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또 이쁘게 꾸며주는데 이제 너무 피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꾸미는 것도 지겨워. 꾸미지 말고 돌아가기만 해주세요. 자, 이쪽에다가 두 개 넣어주시고. 자, 하여튼 2016년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뜻깊은 시간들 만드셔서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빙설수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쪽에다가 두 개 끼우신 거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신 다음에 요거 두 개 아까 밀어서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걱정돼, 이거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자, 가보십시다. 가보셔서 이렇게 끼우신 거 가져다가, 자, 아까 요 저거 두 개가 좀 부실하게 끼워졌었죠? 부실하게 끼워진 부분을 요거 밑에다가 검은 거 연결하시면서 저거 두 개에다가, 자, 연결을 하셔서 밀어서 자자자자자 끼워줍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지금 빠지긴 빠지겠네요. 저거, 아, 저거를 넣으면서 저 안쪽에다 끼워줘야 되는구나. 자, 요걸 아까 안쪽에다 넣으면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넣어야 돼, 이거? 저기 얘가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떠? 자, 들어가라. 자, 우선 끼우고 나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 끼우기가 애매해가지고. 자, 자자자자자자. 아까 이걸 못 봤지? 자, 야야야. 빠지면 어떡하니? 자, 이쪽에다가 동시에 넣으셔서 끼워주시면 되겠는데, 아, 또 전화가 왔어, 또. 자, 아까 잘못한 부분이 이쪽을 넣으시면서 여기랑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요거 잘 끼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요쪽으로 당겨주시면 이쪽으로만 움직이고요. 요거 이렇게 밀어주시면 저쪽으로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특한, 이쪽에다 아마 위쪽에다 뭘 달겠죠? 그런 기어 방식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란빛 긴 거 가져다가 지금 옆에 끼우신 부분에다가 저기 밀어서 이것도 고정시켜 줍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틀린 건 없다는 얘기인가? 그래야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 주셔서, 자, 이쪽과 만든 거에다가 이게 맞나? 아, 이쪽에다가 이거 하나 밀어서 툭 하나 끼워 주시고요. 이쪽에도 뭘 끼워 주라고 돼 있는데 애매하게 돼 있어. 이쪽 어디다 끼워 주라는 얘기야? 이건가? 아, 어이? 자,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 자, 넣으셔서 노란 거 연결해 주셔서,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싸, 크기도 무진장 크고 구조도 꽤 복잡한 지는 것 같은데, 자, 계속 이어서 갑시다. 자, 이번에 여기에다가, 자, 요거 껴서 주시고. 자, 처음엔 좀 이제 헷갈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랬지만, 뭐 다음에 하면 좀 더 나아지겠죠? 예. 네. 그 희망을 믿고 가야죠, 뭐. 자,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다 보면 다 그런 거고. 테크닉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엔 좀 많이 헤매긴 헤맸는데, 조금 이제 해보니까, 그나마 좀 큰 거 같은 경우 조금, 아주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긴 핀 넣어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단위짜리 가지고 오셔서, 이거 대칭인데 또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정신이 없어서. 자, 이렇게 껴서 주셔서, 네, 대칭이 맞네요. 아까 만들었던 거 보던데. 자, 이쪽에다 끼우셔서, 자, 이쪽 아까 그 독특한 기어 부분에다가 연결이 돼야, 다른 것도 끼우자. 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어? 자, 이쪽에다 넣어주시고, 이것도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뭐 끼우는 거 없나?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자, 구조가 크니까 무진장 복잡하네요. 자, 그리고, 야야야. 손까지 헤매면 안 되지. 자, 이쪽에다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하나 끼워주셔서, 이것도 뭐 대칭인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쯤인가요? 자, 여기 검은 거 옆에, 어디쯤에 이게 애매해. 요거 이렇게 끼워주시면서, 자, 이쪽에다가 연결하셔서, 야야, 빠지면 안 되지. 자,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장착해 주시고요. 다음 거 갑시다. 뭐 계속 대칭인 것 같은데,
피칭헤드 만들 건 만들어야겠죠. 자, 검은 거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셔서, 이게 피스가 크다 보니까 뭐 대칭이지만 뭐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세 번째 칸에다가 자 이쪽에다가 밀어서 저쪽이랑 대칭으로 이렇게 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3단위 핀 오셔서 아까 저쪽이랑 노란 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밀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목가요 15단위짜리 핀 오시고 여기에다가 자 파란 거를 한 칸만 밀어서 대기 상태 스탠바이 주시면 되겠고, 자 스탠바이 한 상태에서 자 이쪽에다가 축에다가 껴 주십시다. 두 칸 들어가라. 자,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검은 핀 두 개 이렇게 끼워주시고, 끼워주신 걸 가져다가 자 어디다 끼워주느냐? 자 여기 검은 거 나온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끼워주시고 반대쪽도 대칭으로 마찬가지로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깜빡 깨가시고, 또 희한한 것도 나오는데요. 지가 희한해봤자지 뭐. 자, 아마 아까 저 위쪽 부분 저기 조절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기어 변속하는 듯한 느낌? 자, 그러니까 뭐 전진 후진할 때 사용하는 뭐 기어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가보면 알겠죠 뭐. 자, 양쪽으로 뭐 여의봉 끼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단위짜리 양쪽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 검은 거를 여기 하나, 세 번째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으로도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긴 퐁 연결해 주시고, 또 이거 끼워주시고, 왔다 뭔가 좀 거창한 게 또 나온다. 자, 대칭으로 만드신 거,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또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요, 요거 이렇게 끼워서 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요 끝에다 걸어주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나 걸어주시고, 똑같이 하나 끼워서, 반대쪽, 이쪽에다 끼워주시고요. 이번엔 반대쪽, 반대로 끼워주셔서, 이쪽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 자, 그리고 저쪽 끝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 왠지 무슨 뭐 저기 가두는 우리 같은 느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동그란 요거 가져다가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저거 어떻게 껴야 돼? 자 요거 끝에다가 요걸 우선 막아주시고, 저건 빠지니까 이따 끼웁시다. 자 양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양쪽에다가 요거 하나 껴주시고, 요거를 하나 껴주신 다음에 세로축으로 13짜리 단위 하셔서 밑에다가 요걸 걸어줍니다. 희한한 방식으로 고정시키는구나. 자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검은 거 하나 핀, 그 다음에 파란 거 하나 핀 걸어주셔서 자 요거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쪽 맞죠? 이쪽에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반대쪽에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 가져다가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와 지금 이 길이도 무진장 긴데 이걸 또 자 이거를 들어 주시고요. 들어 주셔서 요거를 요 안쪽에서 넣어 버리는 거네요. 자 우선 요쪽 하나 끼워서 주시고 요쪽도 밀어서 넣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맨 위쪽에다가 끼워서 야 이 규모 봐라 무슨 닌자고 전원보다 더 큰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아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규모가 커서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자 이제 큰 거 무서워서 못 하겠어. 자 이렇게 두 개 끼워서 주신 다음에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핀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껴서 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란 거 두 개 아까 끼운 거 그쪽에다가 자 이렇게
여기다 하나 끼워주시고, 자, 규모가 크니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자, 그리고 나셨어. 자, 15단위짜리 블록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얼로 들어가야 돼. 저, 요 사이로 넣어주라고 돼 있는데요. 요쪽 사이로 이렇게 해서, 자, 우선 걸어줍시다. 이렇게 그냥 끼워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요거를 자 밀어서 두 개를 만들어 주랍니다. 두 개 만들어서 이것도 고정을 시켜주나 본데. 아하, 자 요쪽에 아까 요거랑 연결을 해서 자 요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밀어서 껴주십시다. 껴주시고 야야야야 규모가 자 이런 이거 저기 뭐야 한 1000피스 넘어가면 어떡하겠어.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끼워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끼워주시고 얼마를 더 만들어야 끝이 났다. 자 뭐 죽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하는 거죠. 네. 너무 초보자분들은 뭐 못하실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뭐 저도 하는데요 뭐 틀리면서. 자 이렇게 가셔서 뒤쪽에다가 아하 여기 요 부분에다가 자 요거 세 개짜리로 고정시켜서 주시면 되겠고요.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란 핀 두 개를 스탠바이 합시다. 스탠바이. 자 맨 끝에다가 한 칸만 밀어주시고요. 너 또 절로 가. 자 절로 가시고 자 13단위짜리에다가 세 칸짜리 오셔서 하나 둘 세 개. 자. 그래도 언제 하니 하면서도 하다 보니까 뭐 끝이 슬슬 보여지는 듯한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뭐 골격은 대충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약간 좀 뼈대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뭐 가보면 또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밀어서 낑겨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조립하냐고 정신없어서 얘기도 못하고 테크닉 할 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너무 여유있게 하기 정신도 없고 조금 약간 긴장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가끔 보시면 또 아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담비스님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뭐 취향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뭐 이게 컨셉이라면 컨셉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셨어. 자 여기에다가 자 하나 긴 거 넣어주시고 다음에 자 요렇게 또 하나 밀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요거를 메이야 어떻게 끼우란 말이야. 자 이쪽에다가 두 칸 이렇게 걸어주시고 저쪽에서 요거 밀어주시고 그다음에 세 칸짜리로 자 끝에 요거를 요걸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무진장 많구나.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걸어주시고 야야야 좀 걸려라. 자 걸려주시고 동그란 거를 하나 넣어서 주랍니다. 자 끼우려는 건지 대충 걸치려는 건지 모르겠고요. 자 또 요 블록도 나왔는데요. 요거 이쪽만 한쪽 이쪽 돌아가게 되는 뭐 그런 블록이죠. 예. 이거 놓고 있어도 돌아갑니다. 이게 잡고 있어도 돌아가고요. 희한하게 좀 움직임이 희한한데. 자 요 끝에다가 자 톱니 하나다가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사이에다가 요거 기어 하나 끼워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검은 거를 저쪽에서 밀어서 기어 돌아갈 수 있게 기어 세컨드. 자 이렇게 돌리시면 돌아가겠죠. 돌아가게 되는 거 하나 만들어 주셔서 요거를 가져다가 자 어디다가 끼워줘야 되느냐. 자 요거 아까 끝까지 넣어주시고 자 이쪽에다가 밀어서 넣으시면서 저쪽에다 같이 어디야 첫 번째야 세 번째야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 두 번째 여기네. 요쪽에다가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넣어주시고 저쪽 빠지니까 손잡이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빨간 거에다가 손잡이 하나 더 끼워주시고 자 그리고 반대쪽 대칭으로 자
어디야? 아, 여기겠죠?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어? 이게 가만 있어봐요. 자, 이게 완전히, 아, 이게 빠지는구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돌리시면 이게 빠지잖아요. 빠져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자 안 빼줘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빼주라는 것 같으니까 자 껴서 주시고요. 자 아까 이쪽이랑 끼운 거 같은 방향으로 더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역자 또 나와서 이쪽에다가 걸어 주시고 자 이번에 또 뭐니 또 패널 하나가 나오는데 패널 끼우기 전에 자 여기에다가 그런 거 두 개 연결해 주시고 자 위쪽에서 자 핀 4핀짜리 끼워 주시고 기어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기어 하나 들어가 주시고 손잡이 하나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그쪽 부분에다가 패널 두 개 구멍이 첫 번째 두 번째에다가 넣어 주랬네요. 자 이렇게 끼워 주셔서 자 요걸 요쪽에다 껴주시면 되겠죠. 뭐 일단 여기 한 끼 없으니까 자 껴주시면 되고 자 요 상태에서 아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피스가 많으니까 야 이것도 이러니 이제 뭐 벤츠나 뭐 그런 제품들 하게 되면 뭐 그거는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는데요. 자 요것도 이쪽으로 넣어서 주셔서 요쪽도 저쪽이랑 같은 방식으로 대칭으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쩌면 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후련하긴 한데. 아직도 한 100피스 남은 것 같은데. 자, 100피스가 뭐야?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파란색 한 칸만 넣어 주시고요. 맨 밑에다가 검은색 끼워 주시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한 칸만 넣어 주시고. 자, 검은색 세 칸 맨 밑에다가 자, 넣어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잠깐 쉬고 계시고요. 자, 또 넓은 또 패널 하나 나왔는데요. 자, 한번 반복 작업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자, 정초부터 잘못 골랐어. 좀 쉬운 걸 할 걸. 테크닉은 좀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른 걸 보여드려도 되는데 연초니까 한번 좀 큰 거, 멋있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 멋있긴 할 것 같은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단위짜리 두 개를 가져다가 자, 두 개 옆쪽에다가 편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하나, 두 개 또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랑 아까 그거랑 가져오셔서 자, 이거 첫 번째 거에다가 아까 한 칸만 꼈었죠? 자,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고 저쪽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다 뭐 좀 꾸미는 모양이 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대로 이렇게 끼우셔서 자 이거 뭐 엔지 저기 연기 나오는 굴뚝인가 단순하게 표시한 것 같고요. 자 이걸 또 갖다가 저쪽에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이쪽이 맞겠죠. 자 요거 만드신 걸 쭉 갖고 오셔서 여기 두 번째 구멍에다 요 파란 거를 연결해서 자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쪽도 두 번째 거 자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덮개인가 아직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어라. 자 이번에는 또 뭐냐 자 이게 나오는데 요거에다가 빨간 거 두 개를 이쁘게 낑겨 주랍니다. 자 하나 둘 끼워 주시고요.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를 자 요쪽에다가 이렇게 끼우셔서 두 개 밀어서 자 하나 연결해 주시고 아 이런 거 나중에 저 분해할 때 빼기도 애매하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 만드신 거 가져다가 이쪽에다 밀어서 자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검은색 핀 가운데다가 두 개 껴서 주시고 자 T자 같은 거 가져다가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뭐냐 자 7단위 핀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다가 큰 태엽 같은 거 기어라기보다는 꼭 무슨 태엽 같죠? 짠짜잔짜잔 자 끼워주시고 요거를 맨 밑에 거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동그란 거 조금만 하나 끼워주시고 기어
하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양쪽에다가 또 한 칸만 파란 거 한 칸씩만 밀어 주셔서 레디 상태. 자, 레디 스타트 준비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앞쪽으로 돌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돌리셔서 아까 그 두 번 찍고 오셨잖아요. 이번에는 봐, 이게 맞죠? 이걸 어디다가 밀면서 끼우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좀 걸리죠? 예. 네. 첫 번째 거에다 걸어주시면서, 그러면 또 저쪽 안에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신 상태에서, 자,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약간 좀 헷갈린다. 자, 여기 지금 들어가면서 이 부분 하나 걸렸고요. 저 안쪽에 또 하나, 저 있는 부분 두 군데가 같이 돌려야 됩니다. 자,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죠? 자, 돌아가게 되어 있고,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거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셔서, 자, 요 맨 밑에 검은 거에다가 하나 끼워 주시고, 위쪽에 파란 거에다가, 자, 걸어 주십시다. 너무 힘을 줬어.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에다가 하나 끼워 주십시오. 아이고, 난 너무 힘이 세. 자. 속이라서 끼우기도 힘든데 자꾸 빠질래? 자, 끼워서 주시고 파란 거에다가 하나 또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창하기도 하여라. 자, 그리고 나셔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여. 자, 아, 크긴 크다. 이래서 좀 저 요즘 저기 뭐야, 저번에 뭐 스타워즈 여러 개 산 것도 있고 좀 큰 박스 제품도 있는데 빨리 좀 큰 거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큰 거 하나 조립하려면 조립하는 시간만 지금 꽤 걸리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블록 분류하고 뭐 이거저거 알아보고 동영상 또 올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큰 걸 잘 못 보여드린다는 점. 방학 때 같은 때 방학 때로 또 보여드려야지. 자, 요거를 여기 두 번째 칸 끼워주시고, 요것도, 자,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요. 이제 뭐 바퀴 들어가는 부분 이제 세팅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에다가 끼워주시고, 자, 이쪽에다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숨만 나오는구나. 큰 걸 하다 보니까 참. 거창하네요. 이거보다 더 큰 걸 어떡하려고 그러냐. 자, 더 큰 것도 또 도전을 해야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계속 이렇게 보여드려야 할지 문제네요. 자, 이쪽에다 끼워주시고 양쪽에다가 손잡이 걸어주시고, 자, 그리고 요거에다가 자, 자 부분에다가 두 개를 끼워줍니다. 끼워주시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만 두 개 끼워주셔가지고요. 똑같이 두 개 만들어주셔서 자, 이쪽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건 이쪽으로 붙여주시고 뭐 작은 것도 스케일이 커. 자, 하여튼 집에서 천천히 앉으면서 만져서 조립하시면은 이건 뭐 하루는 뭐 그냥 술딱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블록 분류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셔야 되니까. 자, 요거를 첫 번째 여기 옆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셔서 아니구나. 자, 우선 먼저 이것부터 끼워주래네. 자, 이거 끼워주려는데 얘는 또 어디다 끼워줘야 되나요? 자, 크기도 귀찮아서 자, 이렇게 올려주시, 요거 부분에다가, 자, 요거 맨 위에 부분에다가 요렇게 걸어서 주시면, 저쪽으로, 맨 위쪽에다 저거 걸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쪽 대칭되는 부분에, 어디 갔어? 한번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자, 이제 헤매는구나. 자, 이쪽에다가 요거를 걸어주시면서, 요거를 두 개, 이게 뭐 안 맞아? 이게 그냥 끼워줄 게 아닐 텐데 잠깐만요. 우선 끼우고 얘기합시다.
자, 요런 식으로. 좀 이게 양쪽이 안 맞는데? 좀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네요? 아, 벌어진 건 요것만 그냥 땡겨주면 되는구나. 제가 너무 저걸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네. 양쪽으로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문제 없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양 옆에다가, 많기도 하구나. 자, 요거 두 개 있는 부분에다가 요거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맨 끝에다가 두 개 연결해 주시고 반대쪽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뭐가 또 나왔어. 이제는 기도 안 찬다. 야, 슬슬 지쳐갑니다. 자, 이걸 나눠서 천천히 하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저도 좀 지루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쭉 연결을 해서 하긴 하는데, 야, 이거 1000피스가, 1000피스 정도 되는 제품, 1000피스까지는 한 900피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 이것도 이러면 메인은 또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러나 메인도 도전을 해야죠. 자, 물론 이렇게 이 정도 하시다가 아 지겨워,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습관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다가 포기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이거 하다가 중간쯤에 포기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제품 하시거나 뭘 하실 때도 또 거기서 포기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거 좀 힘들더라도 요거 이겨내시고 나시면 또 다 만들고 나면 또 성취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느끼시면서 다음에 또 더 큰 것도 도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그게 비단 레고뿐만이 아니겠죠. 레고뿐만이 아니고 살아가시는데 또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자, 이쪽에 양, 아이고. 자, 이 검은 거 양쪽 부분에다가 걸어서 끼워주시고요. 자, 이게 좀 조종석 같은 그런 느낌이죠. 조종석 그 뒤에 등받침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자, 11단위짜리 가져오셔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주신 다음에 요거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자, 요거 두 번째부터 요거 세 개 짜라니 나란히 들어가 주세요. 자, 자, 들어가 주시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자,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따, 내가 봐도 대단하다. 자,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목표들 많이 세우시고 그거 도전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냥 아 여기 이것만 하자, 이거 뭐 이게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만두고 싶기도 하죠. 솔직히 그만둔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긴 하는데, 자,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라고 지정해 두신다면 그게 아마 여러분 평생 꼬리표처럼 달아다닐 수도 있겠고 한두 번 그게 습관이 들게 되면 다음에 또 비슷한 기회가 생겨도 에이 난 안 돼 라고 생각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지금 힘들다고 하는 순간에서 눈 딱 감고 열 발짝만 더, 10분만 더, 1시간만 더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포기하지 말고, 자, 슬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라고 하겠지만 아직도 한 100피스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슬슬 끝이 보이니까 재미있으시네요. 자, 또 11단위짜리 오셔서 4칸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밀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자, 검은색 핀 가져다가, 자, 요거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맨 끝에다가 걸어 주시고, 저 끝은 뭐 좀 덜렁덜렁 거리는 거죠. 자, 똑같이 하나 만드신 거 가져다가 이쪽에다가도 또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셨어. 자, 이쪽도 나와 주세요. 나와 주셨어. 어디다 끼워 줄까요? 자, 요거를 아까 저거 덜렁덜렁 거리는 부분 이쪽부터 끼웁시다. 여기다 첫 번째 거에다가 밀어서, 자, 넣어서 밀어주시고요. 자, 뭐 너무 지루해서 아무도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얘가 포기하나 안 하나 지켜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고 그냥
이거 한번 조립을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럴까? 다음 또 하게 되면 이제 난 테크닉 그 뭐 1000피스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정도 해봤지. 라고 하는 거.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그 자주 얘기 저 종종 말씀드렸는데 친구랑 그 설악산 그 대청봉 저 올라가는데 오색약 스토리에서 그냥 그 급격한 절벽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등산 자주 하시는 분도 그쪽으로 잘 안 올라가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서요. 보통 이제 급하게 하산할 때 주로 내려오시는 길인데 오색약수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길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짧은 코스인데 친구랑 같이 거기로 올라가는데 친구가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죽으려고 해서 그 친구 표정이 야 제발 내려가자고 말해다오 라는 표정. 그러나 저도 거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냥 야야야 좀만 하면 돼. 좀만 하면 돼. 좀만 가면 돼. 좀만 가면 돼. 라고 이렇게 꼬시면서 쭉 갔죠. 가가지고 결국엔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또 좋아가지고 또 사진 찍고 친구 또 여기저기 또 전화하고 뭐 SNS에도 올리고 그러겠죠. 예, 그러고 나는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넘고 나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가끔도 친구들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도 하나 붙더라고요. 내가 대청봉을 갔는데 말이야. 그때는 한 겨울이었습니다. 눈 쌓여가지고 막 아이젠 같은 거 끼고 가고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인데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친구도 좀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없고 좋아하더라고요. 이쪽도 아니고 자 이쪽에 돌리셔서 자 이게 애매해. 자 끼우는 부분이 요렇게 된 이게 저기 운전대니까 운전대고 자 여기 두 번째 칸은 저기 저 검은 거에다가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요거랑 저 검은 거랑 이쪽에 걸어주시고요. 자 뭔가 이제 그 들어가는 조정석 부분 같은 거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껴주시면 되겠죠. 반대쪽도 돌리셔서 아싸 규모 봐라. 자 두 번째 칸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요 빨간 것도 같이 넣어주시면서 야야야야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네 개를 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개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껴주셨고요. 자자자자자 읽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누가 봐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친구에게서 말했구나. 근데 뭐 친구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자신감도 갖고 다음에 또 갈까 그랬더니 그래 뭐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자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저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설악산을 갔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악산보다 더 높은 데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거기를 안 가고 내려왔다고 치게 된다면 나중에 또 설악산 대청봉을 가자고 그랬으면 갈까요? 안 가겠죠. 네. 아마 평생 다시는 안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 고비를 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레고도 마찬가지고 자, 뭐 살아가는 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레고를 하나 하면서도 이게 뭐 그냥 이거는 굳이 장난감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레고도 보시면 레고에서도 많이 배울 게 있고요. 인생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 끼우셔서 반대쪽에다가 요건 이제 그 사이드 미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리셔서 뭐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뭐 한 20피스 남은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자, 이제 슬슬 이제 뭐 이 정도까지 난 이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자, 이걸 계기로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담비스가 되도록 하겠네요. 여러분들도 올해 또 다양한 일 뭐 2016년도에 살아가시면서 하실 텐데 좀 새로운 것 좀 더 많이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또 새로운 한 해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레고도 뭐 장난감도 그렇고 레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한번 자신의 한계까지 물론 뭐 목숨을 뭐 위태하는 그런 한계까지가 아니고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이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한 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도전들 만약에 그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많이 배우실 거고요. 자, 고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껴주시고 자, 이제 몇 피스 진짜 안 남았습니다. 자, 껴주시고
짠짜잔짜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래봤자 남이 설명서 그려놓은 거 갖고 만드는 건데 뭐 갖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 이쪽에다가 저거 걸어주시면 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요것도 좀 복잡하네. 자, 밑에 보시면 이거 하나 끼워주시죠. 끼워주시면서 저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파란색 핀 두 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내리는 게 아니구나. 내리는 건 아니고요. 요거 블록 가지셔다가 요거 튀어나온 거 부분에다가 자 세워서 자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아마 아 요게 그 스위치구나. 아 안쪽에 돌아가는 거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 아하. 자 또 똑같이 대칭으로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이쪽으로 돌려 주셔서 어떻게 꼈죠? 이거는 밑에가 없네. 이건 원래 없는 건가? 자 이쪽은 밑에가 없고 여기만 두 개만 파란 거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이제 몇 피스 안 남았는데 자 요거 6칸짜리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8칸짜리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져다가 또 돌려. 자 돌려라. 그 누구 노래지 그게? 자 요렇게 하신 거를 자 요쪽에다가 밀어 넣어 주셔서 저쪽에다가 통과를 해서 끼워 주십시다.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뭔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바퀴는 다 끼워 놨는데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저기 바깥쪽으로 나오시게 하시면 되겠죠. 자 드디어 끝을 보네요. 얼마 걸렸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자 바퀴 끼우시면서 자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루하실 텐데 바퀴는 그냥 제가 따로 끼우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 완성이 됐는데요. 크기가 무진장 큽니다. 자 길이가 48cm입니다. 컨테이너 트럭 같은 경우 36cm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좀 길이가 좀 기형적으로 약간 좀 늘어나서 독특한 모습으로 좀 길게 48cm고요. 높이는 19cm, 폭은 20cm 정도 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저 처음 보는 블록들도 상당히 많고 그동안 해봤던 저 제품 중에서 가장 큰 피스. 총 이게 948피스짜리 제품인데 메인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피스가 좀 남습니다. 피스가 좀 남아가지고 대략 한 850피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레고 홈페이지에서 정가는 124,000원이고 미국에서는 79.99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한 12만 원대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트럭입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자, 요게 요런 식으로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자, 요거 레고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거 뭐야? 까다로운 뭐 좀 울퉁불퉁한 굴토나 뭐 집안 고르기, 뭐 도로 건설, 뭐 토사 이동, 그다음에 뭐 재설 작업, 뭐 파기, 파헤치기, 땅 갈기, 벤칭, 브레이딩? 어떤 분들 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여튼, 만들면서, 조금씩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워. 복잡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하여튼 큰 거 만들어 보니까 다 만들고 나니까 벌써 재밌습니다. 자, 재밌는데요. 기능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존의 그 저가까지는 아니고, 요거보다 저 밑에 있던 제품들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요 피스톤 제품들, 그런 것도 들어있는데요. 자, 위에 거부터 돌려보시면, 긴 축을 이용하셔서, 자, 앞에 바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시면 자 앞바퀴가 움직여서 자 움직일 때 이렇게 회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것만 단순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자 뒤쪽에 있는 부분 어디 갔지? 돌려주는 게 이거 말고 어디 갔어? 네, 뒤쪽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요 뒤에 이게 아마 그 땅 갈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능 정도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그냥 뭐 보통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퀴 6개 들어가 있고 요거 뒤에 엔진 분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는 이제 조종석 근데 뭐 피규어가 들어가거나 그럴 자리까지는 없겠죠. 자 되어 있고 재밌는 기능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여기 지금 뭐 조립하시는 거 다 보신 분은 이해 보셨겠지만 돌려주시게 되면 여기 피스톤 여기 쇠로 되어 있죠. 여기 쇠가 앞부분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인데 요 안쪽에 지금 보여드리기가 참 저쪽에 보시면 자 아주 기어가 독특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씩만 돌아갑니다. 처음에 조립하면서 처음 해봐가지고 내가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밑에서는 안 보여지는구나. 이거 뜯어내지 않고 그냥 보이지가 않는데 궁금하신 분은 안쪽 찾아보시고요. 일단 저기 보시면 요게
요걸 이렇게 당겨주시면은요, 이렇게 이동을 하죠. 예. 다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움직임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여기서 봐, 이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거구나. 자, 저쪽 안쪽에 있는 기어가 돌아가죠. 안쪽에 있는 기어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렇게 당겨주시고 돌려주시면, 자, 요 앞쪽에 있는 기어가 돌아가죠. 예, 앞쪽에 있는 기어가 돌아가는데, 자, 요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아직 좀 저도 그냥 무조건 만들어 좀 처음에 좀 지금도 이해하기가 약간 좀 어렵긴 한데요. 자, 요거를 자 뒤쪽으로 돌려준 상태에서 뒤에 있는 거 레버를 돌려주시면, 자, 요 앞에 그 땅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죠. 자, 내려가서 자 불도저 같은 그런 기능으로 이제 뭐 땅을 갈고 뭐 하겠죠. 이렇게 오셔서 땅 갈고 뭐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이제 불도저하고 다르게 이제 바퀴 뒤쪽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그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레버를 당겨 줍시다. 레버를 당겨 주시고 자 다시 돌리시게 되면 이번엔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쪽에 있는 축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서서 자 이게 방향을 바꿔주죠. 다시 돌리시면 반대로 저 사슬이 끌리면서 자 되어 있는데, 자 안쪽에 요 저 피스톤 같은 저 방식이 아주 그냥 저게 독특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오, 자 테크닉은 비싼 거 해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네요, 기능이.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메인 제품은 아니지만 처음에 좀 만들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좀 상당히 조금 기존에 해본 것 중에서 가장 복잡하긴 하네요. 꽤 복잡하긴 한데 다행히 틀린 점 없이 잘 됐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틀렸지만 아주 그냥 재미있는 기능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담비스가 또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또 큰 제품을 해봤는데 아주 그냥 처음에는 조금 조립하면서 짜증나기도 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메인 제품은 아닌데 메인 제품은 레고 42024 테크닉 컨테이너 트럭인데 그 제품 만드시기 전에 이 제품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시고 나셔서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컨테이너 트럭이 좀 멋지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딨어 아까 보여드린 거 자, 요 파워 펑크션, 요 제품과 연결하셔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것도 아마 지금 연결을 해서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돌아가긴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는데. 아, 요건 뭐 나중에 고갈 때 보여드릴 텐데. 자, 하여튼 저 2016년 첫 테크닉 제품인데 조금 어려운 걸 시도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짜증나 그러긴 했지만 만들고 나니까 신이시여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레고 설명서 보고 그대로 따라했지만 자 하여튼 성취감도 있고요. 몰입의 즐거움 뭐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이 제품 만약에 구입하시게 된다면 두 번째 제품 먼저 조립해 보시고 위 그 글에 보시면 설명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있으니까 그거에서 한번 조립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셔서 컨테이너 트럭 만들어서 이제 보관은 컨테이너 트럭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모습은 조금 그러긴 한데 기능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고요. 앞에 모습, 자 옆쪽에 대각선 쪽의 모습, 위쪽의 모습 드리고 자 그런 제품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제품인데 좀 간만에 또 좀 어렵긴 했지만 꽤 재밌는 제품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2016년도 매년 그 똑같은 생활의 뭐 반복 그 맨날 하던 것만 하지 마시고 한번 좀 레고 같은 장난감도 그렇고요. 뭐 살아가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한계보다 조금 더 높은 거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제가 이걸 하고 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하겠죠. 예, 뭐 찾아놓고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만약에 이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 포기했으면 아마 안 했을 텐데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자 이제 저희 한계는 이제 1000피스를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2016년도 공부를 하시든지 장난감을 갖고 노시든지 레고를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무슨 뭐 운동을 배우시든지 뭘 하시든 간에 자신의 한계를 넘으셔서 조금 더 높은 경지에 도전하셔서 더 높은 곳에서 우리 만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늘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